있었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분 통해서 가게 계약을 했어요. 6년 전에요. 6년 전에요? 네.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일단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 테이블에 신동아하고 조선일보 신문 잔뜩 있었어요. 저긴 거기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 벌써 딱 조선일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싫었는데 저는 계약을 하러 이 건물에 해서 그 사람하고 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냥 싫었지만 참고 뭐 가게 계약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뭐 그 다음날 이제 좀 새에 대해서 깎아달라 이런 얘기가 그 다음날도 가고 한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 테레비에 그 YTN인가 뭐 어디서 아마 뭐 계속 정치 기사가 나니까 에이 저런 XX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나올 때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할 때 너무 듣기 싫어서 아, 좀, 테레비 껐으면 좋겠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계약 얘기 하고, 계약을 며칠 내에 하고, 여기, 그, 비워놓고 간 전 계약자가 영업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아산시청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전 계약자하고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정치 얘기를 또 하시면서 문재인 빨갱이, 뭐 민주당 빨갱이 같은 놈 얘기를 하길래 너무 듣기 싫어서 솔직히 그때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하려고 뭐 하시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고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 우리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 정치 성향을 내가 여기서 싸운다고 해결이 되겠나 싶어서 그냥 참았어요. 참고 대신에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냥 얘기해 주시면 문재인 빨갱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친다. 이 나라 공산주의 된다. 뭐 민주당 치가 떨린다 뭐 그런 얘기. 그때 이동 중에 그렇게 한두 번 들은 것 외에는 그 가게 자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번 또 그러고 그때, 그렇게 한 세 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았던 기억은 저분이 굉장히 보수 성향이구나. 보수 성향이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부장적인 생각.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자기 딸 얘기할 때조차도 혼자서 여행하는 걸 제가 자랑하길래 대단하다 멋있다 혼자서 그랬더니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얌전히 다 시집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개업했을 때 여기 자기 부인이랑 여기 자기 지인 두 명이랑 와서 식사를 하다가 김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부인이 집에 가서 김치를 갖고 오더라고요. 집에서요? 음식점에서 네.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집에 갔다 올게요 하더니 김치를 갖고 왔어요. 그때도 집은 요 위 아파트 사셨나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온화한 분위기였어요. 온화한 분위기예요? 네. 왜 온화한 분위기에 김치가 맛이 없다? 아니 뭐 맛이 없는지 자기가 원하는 김치를 갖고 말하니까 부인이 갔다 온다고 다녀오시더라고요. 아, 갖고 오라고 한 건가요? 김치를? 아니요. 그냥 그거가 맛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 부인이 김치를 가지러 갔다 왔다? 네. 네. 평소에는 예의 범절, 예의 바르게 뭐 말씀하시고 쌍스러운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에이씨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일반 그 정치 성향을 빼고 보면 일반 사람보다 더 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 때는 저렇게 멀쩡했어요. 정말 멀쩡한 사람보다 더 멀쩡했어요. 그런데 정치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돌려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너무 세뇌당한 사람 같았어요. 세뇌. 만약에 네. 제가 작정하고 그때 한번 동조하면서 얘기 들었으면 강환이었을 건데 제가 그 정도 인내심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어제 뉴스 보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왕관 쓴 것만 보고. 그럼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 더 확대 사진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김 같은 그런 놈들이나 그러는 줄 알았지. 그냥 저런 노인네들 많잖아요. 저 그 지지자들이지만 저렇게 막 부동산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그 사람 달려들었어요. 저 칼을 들고. 네. 아,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하루 울었잖아요. 너무 놀래서 진짜. 아, 아니, 칼을 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들어서 날렸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그분이, 아, 사람은 정말.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거나? 아니면... 에휴, 아니라니까요. 욕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욕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조선일보 보면서 계속 저한테 문재인 빨갱이라고 하겠어요? 지지자가? 저는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런 제보가 방송을 보니까 댓글에 없길래 저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이렇게 나선 성격은 아닌데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여기 계시다가 네. 건너편 맞은편 건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자리가 세 번째 옮긴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아마 뭐라 해야 되지? 좀 약삭 빠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일머리가 빨라서 약삭 빠르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판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 치고 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 점잖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 부동산 그 계약 그 수수료도 좀 깎아주셨어요. 제가 좀 힘들다고 깎아달라고 하니까 한 20만 원 깎아주셨어요. 혹시 그때 이재명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 아, 문재인 대통령. 네.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아니요. 하지 않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너무 싫다고. 너무 싫다고 아니야. 그냥 빨갱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저들 다 없어져야지 나라가 산다 뭐 이 정도. 평소에는 뭐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화했던 사람인데 네. 정치 얘기만 할 때. 예. 네.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그 얘기만 안 하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 부인도 화장 곱게 하고 되게 품위 있어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김치를 갖고 온 건 좀 웃겨했지만 집에 가서 누가 김치를 갖고 와요. 식당에.